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을 찾다가 조금 재밌을 것 같은 기사를 찾아가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하고 소개해드리려고요. 미국의 명문대를 나오고 아니면 드랍아웃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회사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전공으로 어느 대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도, 뭐 좀 사업을 할 친구들 그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학생들은 이번 비디오도 그냥 흥미로 재미로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죠. 갑니다. 출발. 자, 요거를 설명을 하는데 큰 회사 너무 다 알고 있는 거 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와, 나는 이런 회사가 이런 대학교 나온 사람이 설립한 건 몰랐네 싶은 것부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좀 평가지만, 이 웹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거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26개 대학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26개 다 소개 못하고 보이는 것들 중에 굵직굵직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Airbnb, 이거는 대부분 학생들이 알죠. Airbnb는 리즈디 미술대학교 그 브라운이랑 붙어있는 리즈디를 다니는 스쿨메이트 둘이서 그냥 거실에다가 매트리스 하나 더 깔고 한 5불만 벌어보자 해서 룸을 쉐어하는 걸 시작을 해서 만든 에어비앤비래. 근데 이게 지금 가치가 2008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08년에 처음 커스터머가 왔고, Now the company is said to be worth 25 billion. 아, 20billion이라는 돈을 주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스타버헙이라는 거는 티켓, 온라인 티켓, 모든 공연들에 관련된 온라인 티켓을 파는 데가 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냥 존재하는 모든 공연을 다 커버를 한대. 근데 이거는 졸업자 에릭 베이커라는 하버드 졸업자와 제프 플루, 아, 사람 이름 읽는 거야 진짜 너무 이상해. 독특한 스펠링들이 많아요. 여기 제프 플루, Alumnus of Stanford and UPenn을 나온 이 두 사람, 하버드 그래듀에이트와 스탠포드 한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 Now, 이번에는 나이키. 나이키 여러분도 아세요? 나이키는 누가 만들었어요? 두 명이 만들었대. 근데 첫 번째는 this I know about this Phil Knight라는 사람이 1964년에 만들었어. 오래됐지. 근데 이 사람은 스탠포드에 나온 사람이야. Bill Bowerman이라는 Track and Field Coach랑 만들었어. 1200불만 그 당시에 64년대 1200불만 달랑크 구속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나이키가 나이키였지. 처음에는 여기 설명해 보면요, 나이키는 일본의 신발 만드는 회사 중에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회사가 있대. 지금의 아식스가 되는 회사의 제품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디스트리뷰트하는, 그 유통시키는 걸로 시작을 했대. 일본 신발을 받아다가 하는 걸로 하다가 71년도에 Greek Goddess of Victory, 나이키. 나이키의 원래 이름은 Greek God 이름이니까 빅토리, 승리의 여신이라는 나이키 이름을 따서 나이키라는 회사로 회사 이름을 변경을 하고 갔다는데, 지금은 $29.6 billion 정도의 회사 가치를 한다는 거예요. Gap, 의류회사 Gap도 있어. Gap은 1969년에 누가 만들었냐면 Donald Fisher, 버클리 졸업자, 버클리 대학교 UC 버클리 졸업자하고 Doris Fisher, 둘이 뭐야? 형제야? 가족인 것 같은데? Fisher and Fisher, right? 둘이서 스탠퍼드 졸업자야, 이 사람. 그래서 둘이서 같이 1969년에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보면 뭐라 그러지? 이거 인공지능 자동 청소기, 자동 청소기라 그러나? 우리 집에는 없어, 안 써봤어. 근데 이 청소기 있잖아, 동그라미 이렇게 바닥에 굴러다니면서 그냥 자동으로 청소해준 거, iRobot이라는 거.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선전하는 건 저는 봤어요. 요거는 또 누가 만들었냐 이 회사는 하면은 Guess who? 로보트. 누굴 것 같아요? MIT를 졸업한 사람 Colin Angel and Helen Grainer 이라는 두 MIT 졸업자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근데 MIT의 Artificial Intelligence Lab에서 둘이 같이 일하다가 교수님하고 같이 셋이서 만들었구나. MIT Professor Rodney Brooks라는 사람, 학생 둘이랑 선생님하고 셋이서 해서 만든 회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또 내려오면은 우리 여러분들, 난 이게 진짜 놀라웠거든. 여러분들 여행 다닐 때 Expedia.com 써본 적 있지? Expedia. Let's talk about Expedia. Expedia는 전 세계적으로 travel tech company라고 불러. 뭐 여행 예약하고 뭐 비행기표 사고 호텔 예약하고 뭐 렌트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2002년에 스탠포드 졸업자가 만들었대. 리처드 바튼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코르세라라는 것도 들어보시죠. 코르세라라는 거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요즘엔 전 세계가 됐어. 처음에 미국 대학으로 시작을 했다가 대학들의 코스들을 진짜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 프로페서들과 계약을 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거야.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릴리전이면 릴리전, 필로소피면 필로소피, 뭐 테크면 엔지니어링, 테크면 테크, 이런 것들을 그냥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거지. 근데 각 대학인,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뭐 연세대학교가 이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거로 들어가서 제가 눌러봤거든, 요구하면서. 그랬더니 콜세라라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인터넷 실제 대학교 교수님들 강의를 하는 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회사를 앤드류 엠지라는 스탠퍼드 프로페서하고, 이분은 근데 MIT하고 버클리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고, 자, 데프니 콜레라는 사람, 스탠퍼드 졸업자하고 두 분이서 만든 웹사이트, 교육에 관련된 코스세라라는 웹사이트입니다. Fitbit! 운동할 때 쓰는 거 차고서 I don't have one. 나는 한 번도 사보진 않았는데, 솔직히 애플 중독자니까 애플 워치를 사서 달리기 할 때 차고 해봤는데 별로 뭐 그거 어디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 특히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 그거를 어디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 애플 워치조차 잘 안 써 저는. 근데 어쨌든 Fitbit, you know what it is. 근데 Fitbit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James Park, a dropout of Harvard, 그리고 Eric Friedman, Yale 졸업자. 두 사람, 이거 한국 사람이에요. 제임스 파울, 이거 뉴스에 막 나오고 했었어. 하버드 드랍아웃. 그 다음 유명한 거 찾아볼까? 우리 학용품, 크레용 팔고 뭐 별의별 거 다 팔아. 그냥 이 사무용품이라고 하지. 그치? 학습 사무용품의 자이언트, 스테이플스. 스테이플스는 누가 만들었냐면 1986년밖에 안 됐어. 얼마 안 됐네 이거는. 1986년에 리오 칸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로 나온 사람이 만들었대. 그리고 둘이서 만들었어. 토마스 스탠벌라는 사람, 이 사람도 하버드 나와,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나와. 진짜 공부를 얼마를 한 거냐, 진짜 학교와 대학원 이름들이 진짜 굉장하다, 이 사람들. 자, this is interesting. 그 Shocks Fifth Avenue라는 백화점이야, 이거. 그 들어봤죠? 그 명품 주로 다루는 Shocks Fifth Avenue는 코넬 대학교를 1867년이면은 이건 뭐야, 100년도 넘었어. 어쨌든 졸업한 앤드류 샥스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익스피디아 얘기를 했지? 자, hotels.com을 해봅니다. hotels.com도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트래블링 어레인지먼트를 만드는 웹사이트 중에서는요. 근데 hotels.com 1991년에 데이비드 릭맨 앤 로버트 디너이라는 사람이 만드는데, 둘 다 코넬 졸업자. 그리고 2001년에 만들었고, 그 후에 익스피디아라는 회사가 샀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85개의 웹사이트, 34개의 랜디지로 뭐 팔고 있고 뭐 어쩌죠. 결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 그 플랜 사이트들, 익스피디아 앤 호텔스.com, 두 개 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요 정도인데 That's interesting, right? 이게 다는 아니지. 사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벤처 스타트업을 해서 진짜 초 대박이 나신 분들도 많아. 그거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뉴스에서 여기저기 접촉지 본 걸로 비디오를 만들기에 조금 지식이 부족하고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제가 연구를 또 해볼게요. 근데 This is inspiring. 이런 거를 보고 동기부여도 되고 아 interesting 하면서 조금 좀,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꿈도 한번 꿔보시고 You can be one of these people. 한국인으로서 성공해서 전 세계 이름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팔은 어디 간 거 같니? 이 표현이 오케이. 좋은 하루 되시고 숙제적으로 마시고 여러분들 꿈에 이렇게 successful한 비즈니스가 되는 꿈을 오늘 한번 꿔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갑니다. 바이바이.